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잡이팀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냐? 코메론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코메론의 첫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 제품을 리뷰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고가라서 리뷰를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어? 금액이 왜 이렇게 싸? 제가 그래서 본사에다 물어봤거든요. 저기 이번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출시하셨던데 금액이 나와있는 그 금액이 맞나요? 하고 여쭤보니 맞대요. 너무 고급형의 제품만 있다 보니까 코메론에서도 조금 저렴한 제품을 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 자, 저렴하다. 이런 전자기기 쪽이 저렴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내구성과 정확성과 사후 AS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정확성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2mm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 이 기계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구성과 사후 AS가 궁금하죠. 제가 단도직입 쪽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AS는 잘 됩니까? 물론 이렇게 건방지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AS는 잘 돼요? 금액이 너무 저렴하던데. 그러니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확실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맞지만 저렴하게 만들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LM-22A 초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자, 이 제품 보신 분들 혹시 저 예전에 서울 갔을 때 찍은 영상 기억나세요? 초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뭐가 문제다? 글자 크기가 문제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군은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짠! 가로로 글자가 들어옵니다. 아, 이거 웍스에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메론이 먼저 출시를 했네요. 위쪽 버튼이 작동 버튼이고요. 아래쪽 버튼은 변환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작동 버튼이라 함은 전원 버튼도 포함이 되어 있다. 꾹 누르면 전원이 켜졌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동 대기가 됩니다. 레이저 불빛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찍힌 거죠. 제 손바닥과 레이저의 거리는 81mm다. 이게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18mm라고 읽을까봐 혹시 한번 더 봤습니다.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우리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복잡하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한 번 누르면은 뭐가 되고, 막 옆에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데, 옆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뭐가 되고, 또 그 아래 버튼을 세 번 누르면 뭐가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정말 실제로 이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을 보게 되면 버튼이 두 개밖에 없죠. 작동 버튼과 변환 버튼.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능은 뭐가 들어있냐? 첫 번째, 면적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최적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간접거리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기본 기능이죠. 거리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피타고라스,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 최대 20m까지 잴 수 있는 깔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 뭐 실측을 하시거나 간단간단한 치수를 빨리빨리 재고 싶을 때 그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빛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레이저 옆에 선이 하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치수를 여기서부터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치수를 재다 보면 여기 뒤에서 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 벽면부터 저 벽면까지 재야 되는데, 그럼 이 레이저의 길이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때는 작동 버튼을 꾹 누르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꾹 누르게 되면 여기 포인트가 이동한 걸 보이세요? 이제 그럼 여기 뒤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작동 대기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붉은 물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누르게 되면, 그렇죠, 요 끝에부터 제 왼손가락부터 오른쪽 손바닥까지의 거리가 재진 거예요. 188mm인 거죠. 작동 방법이 굉장히 심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피타고라스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막 이 버튼을 누르고 저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되냐? 아닙니다. 아래 버튼 누르면 끝! 한 번 누르게 되면 제곱미터고요.
두 번 누르게 되면 세제곱미터, 세 번 누르게 되면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세 번째는 피타고라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끝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전원 오프. 오늘 영상은 레이저 요 거리 측정기 초보자분들도 심플하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은 그럼 어떻게 끄냐? 아까 윗버튼 뭐라 그랬죠? 작동 버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꾹 눌렀을 때 포인트가 바뀌었잖아요. 아래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집니다. 작동 방법 끝! 이 제품 3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죠. 만약에 AS가 안 됐다면 뭔가 고민할 만한 금액은 확실한데 AS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 되는 거는 그것도 확실해요. 무슨 말이야 그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제품 그렇게 완벽할 순 없죠. 이 금액에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아쉽냐?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아쉽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 C타입으로 출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이크로 5핀인 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아쉽고요. 두 번째는 야간 작업할 때 문제인데 여기 등이 제가 아직 사용을 못하는지 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요 뒷판 LED 발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무언가를 비춰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장점을 제가 못 짚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 제품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플라스틱 바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 더 높고요. 제가 칭찬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벨트 클립 부분입니다. 자, 우리 레이저 거리 측정기 초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뭐가 불편하냐면 휴대가 불편해요. 그 휴대가 불편한 게 뭐냐면 뭐 어디 안 들어가서 불편한 게 아니고 어디 갔더라? 너무 작아서 찾는 게 일이야. 근데 벨트 클립이 있게 되면 어디 포켓이나 바지 주머니에 걸어놓으면 되니까 잃어버릴 일이 많이 없는 거죠.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LM-24W. 이 제품도 심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40m까지 잴 수가 있고요. 버튼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까와 동일하다. 심플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휠이 있죠. 요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버튼이 한 개 더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동 방법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거리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한 가지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색상은 노란색의 플라스틱 바디고요. 전원 버튼을 꾹 누릅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켜졌죠?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는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요 부분이 작동 버튼이고요. 요 부분이 변환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동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앞으로, 꾹 누르게 되면 뒤로 어디서 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거리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LED 발광이 들어갑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제품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 뒷판이 안 보일 수가 있나? 일단은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빨라먹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 제품은 40m 말고는 장점이 없냐?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렇게 휠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휠 부분이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줄자 쓸 일 은근히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써집니다. 가정은 심플이지 베스트거든요. 베스트이지 심플이고 심플한 게 최고인데 이거 휠 써보신 분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파의 길이를 잰다. 정확하게 잴 필요가 없어요. 얼추만 재면 됩니다. 이게 막 6인용인지 막 5인용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 집에 들어가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작동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휠 모드로 변경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 손바닥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제 손가락 끝부터 손바닥 끝의 길이는 196mm가 되는 거죠. 휠의 장점은 곡선을 정말 잘 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간단한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책상 길이가 뭐 얼마나 되더라? 꾹 누르고요 쭉 재면
1939mm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쟀기 때문에, 빨리 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쯤 나온다, 이렇게 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얼추 잴 때 정말 편합니다. 곡선을 정밀하게 재고 싶으면 천천히 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휠 부분이 조금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확률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마찰력이 꽤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럼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 이제 좀 눈치를 채셨죠? 맞습니다. 마이크로 5핀입니다. 그 부분이 아쉬워요. 이 제품은 뒤에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점은 없어진 거고, 마이크로 5핀인 게 조금 아쉽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도 금액이 4만원대니까 저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코메론에서 작정을 하고 출시를 하는 게 아닌가. 국내 기업이라는 장점으로, AS를 장점으로 중저가 시장을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만든 제품 같습니다. 오늘은 코메론에서 나온 저렴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제품 두 개를 출시를 하면 한 가지는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이거는 작은 거는 정말 초슬림형이고 큰 거는 기능적인 게 있으니까 뭐를 추천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둘 다 좋아요.